순대 또 팔아. 당장 시장에 할머니 집 순대. 오세요. 오세요. 오늘 정말 신나셨네요. 그냥 신이 납니다. 초도요. 네, 신나죠. 이게 있으니까 광장시장의 맷돌로 녹두 가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는데요. 아, 저 아직 녹두를 갈아 붙여낸 고소한 빈대떡. 이 냄새 때문에 시장 곳곳이 북적북적거립니다. 그냥. 야, 사방이 그냥 빈대떡 붙여서. 야, 박수 한번 축제, 축제, 축제. 아니 근데 광장시장이 가운데 그냥 저기도 빈대떡 여기도 빈대떡 다 빈대떡이야. 그냥 맷돌 돌아가도 정신없습니다. 네. 아니 그러잖아. 예. 이 광장에 이렇게 빈대떡 이렇게 발달한 게 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저렴한 가격. 저렴하고. 네. 에이. 100% 녹두로 쓰니까. 녹두로. 예. 몸에 좋고 그러니까. 손맛도 좋고. 손맛도 좋고. 해물을 넣으면 해물 빈대떡. 여기다 고기를 넣으면 고기 빈대떡. 그 어느 것을 선택해도요. 후회는 없습니다. 왜냐고요? 다 맛있으니까요. 아이고 왜 아니겠습니까. 야, 우선 푸짐해요. 돈 없으면 집에 가서 빈대떡이나 부쳐 먹어. 아유 광장시장에서 사드셔야죠. 기본 빈대떡 한 장이면 단돈 4,000원인데요 가격은 부담 없는데 그 맛에는 정말 마음이 설레이더라고요. 맷돌에 가라사 해서인지 고소함이 더해. 지금은 뭐 20대 뭐 10대 뭐 30대 다 좋아하세요. 아주 저녁에 퇴근길은 아주 맑은. 어찌나 두툼하고 바삭하고 부드럽던지. 아니 근데 어떻게 저런 표정이 나와요? 얼마나 맛있길래. 온몸으로 느끼는 거죠. 박거나 빈대떡 드시고요. 제도. 네. 엄청나게 많아요 정말. 와 이거 보세요. 이 보세요. 아니 이게 이렇게 뭐예요? 동황 두 마리가 앉아 있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거야, 이게? 제가 그걸 들어볼까 가봤는데요. 안에는 화려한 꽃이 방 안 가득 피어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뭘로 만든 거예요? 이 모든 게요 오징어를 오려서 만든 겁니다. 이게. 아. 이거 좀 보세요. 오리신 거예요? 예. 이렇게 이제 조각을 내가지고 네. 돌리면은 요걸 돌돌 말기 시작하더니요 순식간에 꽃이 활짝 핍니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금방이요? 네, 오징어의 환골탈태 이렇게 예뻐질 줄은 오징어도 몰랐을 거예요. 마술이네요 마술. 예, 예. 사실 이 오징어 오림은요 패배 음식의 한 종류인데요. 예, 사장님의 어머니 때에서부터 2대에 걸쳐온 패배 음식을 만들어 오셨다고 합니다. 예술입니다. 다들 그냥 보통 정성으로 되는 게 아니군요. 만드실 때 그 노하우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있죠. 네. 어떤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노하우가 이제 그 남들보다는 남의 집보다는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더 이쁘게 싸게 이렇게 하려는 그 노력을 늘 해야 돼요. 남 따라가려면 안 되니까. 패백상의 꽃 오징어 봉황. 복된 혼인을 바라는 정성 가득한 예술 작품입니다. 깃털이 하나하나 다 살아있어요. 광장시장에는요 다양한 명물들이 정말 많이들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나전 7기 공예군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광채가 어찌나 나던지 절로 눈이 가더라고요. 보세요. 아, 정말 번쩍번쩍하고 번쩍번쩍하는군요. 정말 집안에 한 점만 있어도 정말 집이 확 살아나 있어요. 집집마다 장롱 자개장롱 그게 소망 아닙니까. 나전 7기 공예는요 조개 껍데기에 반짝이는 부분을 이용한 한국의 전통 공예입니다. 만드는 이의 정성이 이만저만 드는 게 아닌데요. 이렇게 일일이 손으로 문양을 넣어야 제대로 된 작품이 나온다고 하죠. 한국 이게 전통 기아지에 기아지를 형성해가지고 예. 저희가 이제 예. 어? 깜짝이야. 야, 보세요. 만든 거. 어 깜짝이야. 수까지 전통. 야. 수까지 이거는 선물로 하면 진짜 좋겠어요. 크기도 크지 않고. 아유, 어떻게 맨 처음에 그거 하실 때 견디셨어요? 여론부이나 여론부에 45년을 한결같이 지켜온 외길 인생 이게. 지치고 상처 입은 날도 많았지만요 그동안의 노력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랑스러운 모습이 있습니다. 광장시장 오시면요 눈이 밝아집니다. 어서오세요. 우연히 만난 손님이신데요. 아유 공주님이 여기 왜 계세요? 아니 그러잖아 만난 김에 이 광장시장에 꼭 먹어봐야 되는 음식점이 있다면 하나 소개해 주시고 해주세요. 서울대전 찍고 그 다음에 어디에요? 서울대전 찍고 그럼 부산. 아니 뭐 위에 위로? 예. 부산. 아니 서울대전 다음에 당연. 어디죠? 대구. 대구. 아 대구? 네. 대구에서 뭘 먹어요? 대구탕. 아 대구탕이라.